여기 숙제 뭐였지? 그 숙제 뭔지 몰라서. 일로 와. 딱대. 어? 아니, 숙제는 알겠는데 숙제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10번이잖아. 뭐가 숙제였지? Consciousness is one of the most profound forces of existence. And it is... 아, 이 부분이겠다. 근데 어디 해석이 싶은데? And it's cutting edge topic. How is it that... 일단 그래서 갑자기 바꿔. 내놔봐. How is it? That mere physical process in the brain give rise to the subjective conscious experience. 273 275 이게 다 답지야? 겁나 두꺼운데? 이거 가주어고 여기에 진주어고 아이 뭐야 가주어 진주어 아니고 이 대시 그래서 결국 뭔지 알아? 동결되고 잇하고 데디아 같은 거야. 그래서 아예 단어 파트에 나오네. How is it that 해서 어째서 데디아 하는가 해서. 그래서 주어가 that mere physical process is in the brain이고 이거 이렇게 하면은 how does mere physical process in the brain give rise to the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믿기지 않는 표정인데 얘는 동격에 대신 거고 그러니까 여기 주어가 여기서 뒤에 빠지고 뇌 속의 단순한 뭐 신체적 과정, 육체적 과정, 물리적 과정 이 어떻게 주는가니까 원래 이제 이게 이시 없었으면 how does the mere physical process in the brain give how does it give 뭐야 how does it give rise to the subjective 이렇게 그것이 어떻게 주는가 이렇게 그래서 뭐 how is it that 어떻게 되디야 하는가 뭐 이런 수고가 있다 치면 되겠고요. 일단 교과서 파트부터 먼저. 잠깐만 이거 내가 이 뒤에 찍은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뭐 저것도 해보면 되네. 자 보겠습니다. 연결어. Until a few decades ago, most of the world's coffee and cocoa were shade grown under a canopy of large forest trees. 뭔 소리야? 10여 년 전까지는 그 세계의 대부분의 커피와 코코아는 그늘진 그 거대한 숲의 나무들의 숲줄이 밑에서 생산되었다. Until a few decades ago 까지는 most of the world's coffee and cocoa 뭐 얘가 대인이라서 were shade grown
그러니까 were grown인데 그냥 하면 were grown 재배되었다는데 그냥 grown이 아니고 shade grown이기 때문에 shade grown이 그늘지는 아니지. shade grown은 뭐야 그 그늘진 곳에서 재배되는 이 뜻이지. 그늘진 곳에서 재배됐었다 이 말이야. Until a few decades ago까지는 most of the world's coffee and cocoa were shade grown. 그늘진 곳에 재배됐단 다음에 어디에서가 나오고 있네. Under a canopy of large forest trees. 어디에서? 거대한 소고기 나무들의 캐노피 안. 캐노피는 차양막을 캐노피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숲이 우거진 숲이 있고 거기에서 커피랑 코코아가 재배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빛을 제대로 못 받고 재배됐다. 됐습니까? Enough sunlight가 못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커피 코코아의 생육 환경이었어. 오케이. 이제 비교하는 거지. 뭐랑 Until a few decades ago랑 이제 recently 하고 비교하는 거겠지. 그럼 여기는 however you가 들어가야 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new varieties of both crops have been developed that can be grown in full sun. 아직 한 문장이네. 오케이. 그래서 new variety of both crops의 뜻은 뭐고? 두 작물들의 새로운 다양한 것들을 새로운 종을 얘기하는 거겠지. new variety가 새로운 변종들이니까. Both crops는 코코아, 커피 앤 코코아고, 뎃은 주격관계 대명사. 그럼 선행사는 그렇죠. New variety of both crops가 그러니까 이 선행사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러니까 주어를 짧게 하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 문장은 recently, however, new variety of both crops that can grown in full sun have been developed.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comparison을 통해서 그를 얘기하고 있어. 옛날에는 응달 그늘진 곳에서 커피 앤 코코아가 대부분 재배됐는데 지금은 어떤 누가 완전히 양지 바른 곳에서 여기에 full sun하고 반대되는 게 shade지. 완전히 양지 바른 곳에서 못될수 있는 grown, can be grown, 수동태 관계사 재배될 수 있는 new variety of both crops have been developed. 그러니까 뭔가 DNA 조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종의 개선 뭐 이런 거 있죠? 뭐그 뭐야 그 품종 개량 이런 걸 통해서 양지바 완전히 양지 바른 곳에서도 can be grown 될수 있는 녀석들이 have been developed 됐다. Because more coffee or cocoa trees can be grounded into reed fields and they get more solar energy than in unshaded plantation. Yields for sun-grown crops are higher. 그러면 왜 지금 여기에서는 shade grown 하던 녀석을 왜 grown in full sun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고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an be crowded into 오케이, 좀더 밀도를 높일 수 있다. 어디 어디 속에 더 많이 빽빽하게 집어넣을 수 있다. 크라우드에 대한 얘기. 크라우드에 대한 얘기. 그래, 물론 크라우드가 군중이란 뜻은 없겠으니 답변이 뒤지겠는데. 지금 수동태, 조동사 있는 수동태니까, 그래서 크라우드에 대한 얘기. 씨, 입으로 목 아프게 하려고 그러지, 이거. 죽으려고 했어. 채워 넣다죠, 채워 넣다. 지금 그러니까 조동사에서 채워 넣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these fields에 대한 얘기. 왜 하필 these가 붙었냐, 이 말이지. fields의 뜻을 누가 몰라서 묻겠어. 밭이잖아, 밭. 그래서 디즈필드야, 디즈에 대한 얘기. 그렇죠, 양지바른 밭을 얘기하는 거. 디즈필드가 이제 여기에 있는 뭐 인풀선을 가리키고 있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일드에 대한 얘기. 그거 말고 할말 없어? 뭐 빨리빨리 다 얘기해봐. 일드에 대해서 핵심적인 거 봐. 뭐 이렇게 질질 끌어. 양보하다도 되지. 저는 생뚱맞은 뜻, 양보하다, 수확량, 곡식이 열리다. 그래서 뭔 소리야? 비커스부터. 더 많은 커피 또는 코코아 나무들이 그 이러한 필드에서 더 에 채워질 채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재배 밀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양지 바른 곳에서의 재배 밀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더 많은 태양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그 그늘진 그러진 농장에서 보다 태양에서 자란 작물들의 수확량이 더 높다. 오케이. 그래서 sun grown에 대해 반대되는 거 shade grown 보이지? 그러니까 밀집도를 높일 수 있고 그러니까 다 좁은 면적에서 생산량이 늘어난다. 오케이. 그래서 there are costs, however, in this new technology. however 떴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나 비용에 따른다. 이런 현실은 this new technology 설명해줘. 디스는 테크놀로지는 그늘에서 자라본 작물들을 햇빛에서 자랄 수 있게 합니다. Sun grown trees die earlier from the stress and it is common in these fields.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뭐 별로 없지.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 태양에서 자란 나무들은 더 일찍 죽는다. 스트레스와 질병으로 인해 보통 이랑 피부 햇빛을 받는 햇볕을 받는 밭에서의 어떤 흔한 여기에는 뭔 일? 위치에 아가서 위치화가 생겼죠. 오케이. 그래서 sun grown trees die earlier. 조사한다. 일찍 죽는다. From the stress and disease. 스트레스와 디지즈. 죽음의 원인을 할때 die from죠. 뭐 때문에 죽다가 뭐다 뭐 때문에 죽다. die from. Common in these fields. 양지 바른 곳에서 흔한. 오케이. 그런 다음에 뭐가 나오고, scientists have found that the number of bird species can be cut in half in full sun plantations. 오케이. 그 다음에 갑자기 뭐 얘기하고 있어? 그럼 여기는 뭔가 추가해서 얘기하는 거지. 조금 추가하는 말이 와야 되겠죠. Furthermore죠. In additio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세에 대한 얘기 되시고 be cut in half 그래서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뭔 소리. 게다가 과학자들은 발견을 왔다. 그 동료의 수가 그 햇빛이 잘 되는 대공장에서 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 오케이. 더 넘버 오브에 대한 얘기. 수. 그래서 여기에 얘가 없다면 is야, are야? is 단수 취급한다라는 거. Okay, and the number of individual borers may be reduced by 90%. 그리고 뭐? 그리고 그 개개인의 세대의 수는 아마 감소할 것이다. 90% 이상. Okay, 종은 반으로 줄고 그 다음에 새의 몇 마리인지 마리수도 90%까지 개체수도 Children, coffee and coffee generally require fewer
pesticides because the birds and insects residing in the forest canopy eat many of the pests. 오케이, 그래서 모조리 그늘진 곳으로 자라 커피와 코코아는 보통 요구 안 받고 지목된 곳인데요. 왜냐하면 새들과 곤충들이 그 스펙트리에서 그 많은 양의 충돌을 먹기 때문입니다. 이 residing에 대한 얘기, 일단 reside에 대한 얘기. 리사이드는 거주하다. 오케이, 왜 꼬라지? 얘는 who are 시작했고요, 끝은. 캐노피. 오케이, 그래서 숲에 차양막 안에서 살고 있는 birds and insects가 이 먹어치워 버리기 때문에 many of the pets 해충들을 먹어치우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이거를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뭔가 얻으려는 희생이 좀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내용판까지 넣어서. 원래 그늘진 곳에 있던 애들을 햇빛에 서서 기를 수 있게 하면서 성량과 산출량, 수확량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연에 원래 있는 그럼 수확량이 는 이유가 뭔데? 수확량이 자라는데 좀더 면적당 변수가 많아서 이제 다야? 수확량이 더 많은 태양 에너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And they get more solar energy than in the shaded plantation. 또 계속 해봐. 그래서 자연에 있는 모습 그대로 있던 거를 인간의 이익 때문에 바꿨더니 그와 부작용으로 변죽만 두드려. 근데 대가가 다른 데지. There are costs, however, in the new technology, 새로운 기술. 이렇게 그늘에 자란 애들을 양지바른데 자라게 하는 새로운 기술에 대가가 다른데, 뭐 대가가 뭔데? 가그 나무들이 일찍 죽고 왜 죽는데? 스트레스가 어디에 있었으면 없었을. 증가했고 그 그늘진 곳에 있었으면 없었고, 디스필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이것만 문제야? 또 양지 새들의 바른 곳에서는 뭐 새의 종도 종류와 줄고 개체수도 줄게 되는데 그게 뭔 문제를 일으키는데? 농약을 더 많이 됐습니까? 여기에 is 있는 거 이거 The number of cars in Seoul is increasing rapidly. Almost overnight, travel time will cut in half. 그 다음에 단위에 대한 decade, dozen, score. score가 20이래? dozen은 10이, 한 타스 할때 타스가 dozen이라는 영어 단어를 일본식으로 발음한 거고요. merit vs. demerit. 저 요거 알아둬야 되겠네. 시험 날것 같죠? merit vs. demerit. more solar energy가 merit고, yields are high, die earlier, birds number be reduced. number of birds야, 시기스나. 아니 갑자기 쌤이 이렇게 좋았어요. pesticide, insecticide. insecticide는 뭔데? 살충. suicide는? 사이드가 붙으면 반대말이라는 거, 눈치채라는 거, 모른다는 거 나왔고. 오케이. 다음에 그래서 학교에서 자자부대 잡아 끊으면 30분? 최소 30분 잡거든요. 근데 잠깐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깨는 거야. 일반인 같은데 10분만 더 자고
작업을 할 때가 있는데 20%. 존 우든, the great UCLA basketball coach who produced 10 NCAA championship teams in 12 years during the 1960s and 1970s, perfectly exemplified the power of blank. Okay, 그래서 쭉 가다가 exemplified 예시가 되다. 모범 사례가 되다. 오케이. 그러니까 딱 봐도 뒤에를 보고 비익한 채워야 되는 거죠? 네. 됐습니까? 뭔 소리를? 전 그 위대한 UCLA 베스트볼 코치 좀 10개의 NCAA 챔피언십 팀을 생산하고 12년 동안 1960년에서 70년 사이 12년 동안 10개의 챔피언십 팀을 배출하는데 위대한 UCLA 농구 코치 조합이지는 완전히 모범 사례다. 블랭크. 오케이, 동격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 직업이 UCLA 뭐 미국 전미 농구 뭐 그런 거죠. 대학생들 미국 대학생들 농구 배스켓볼 코치인데. 10개 챔피언 팀 했고, 12년 했고, 60년, 70년대까지. 그 다음에, 완벽하게 모의 힘의 본보기가 되었다. 그럼 모의 힘인지 봅시다. 이 사람이 뭘 했길래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는지. In the fascinating film documentary, The UCLA Dynasty. 이거 이태릭 체인 이후, 이거 뭐, One player recalled there was a way to do everything. 일단 뭔 소리? 상기시켜 리마인드야 이게 회고했다. 모든 일을 하는데 방법이 있었습니다. You could have taken UCLA people who played in 1950s, 1965, 1970, and 1975, put them on the same team, and they would have been able to play with each other instantly. Okay, 그래서 could have taken 데려올 수 있었을 것이다. 과거에 할 수 있었을 수도 있다. 시작했고 시작했고 다음에 템에 대한 얘기 UCLA 피플이고요. 데이 같은 얘기고 Would have been able to play 과거에 할 수 있었을 수도 있다. 추측. 그럼 뭔 소리? 유. 저는 유씨 1950년, 60년, 70년, 75년에 플레이했던 UCLA 사람들을 보여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 같은 팀에 냅두고 그리고 그들은 UCLA 사람들은 서로 그 예,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하는 거냐? 같이 안 뛴 애들을 데리고 와서 바로 뛰게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하는 거야 이거. 같이 안 뛰었는데, 그니까 그럼 뭔 얘기하는 거냐? 얘들이 뭔가 이게 다른 시대 때 플레이했던 애들 왜 했을까? 왜 얘를 섞어갖고 한 팀 만들어갖고 바로 뛰게 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뭔가 특별한 점, 이게 전부 다 이 사람이 우든이라는 사람이 지도했던 사람들인데 각각 시기가 다른 사람들이죠. 근데 바로 뛰게 할 수 있었다. Uden ran his drills with rare modifications over the course of three decades. 오케이, 그래서 얘는
기술, 뭐 훈련 방식. With rare modification. 그렇죠. With few modifications. 뭐 이런 뜻입니다. Over the course는 뭐예요? Over the course of the three decades. Over the course of the of three decades. 어떻게 할까? 이거 뭐 뭐 하는 거야? 그 30년 동안 over the course에 대한 modification 거의 없이 learn history 그의 훈련 방식을 그러니까 훈련 방식이 계속 똑같았다 이게 좋은 건가? 오케이 그러면 여기 이제 뭐 항상성 변치 않음 뭐 이런 거 있지 여기 들어갈 만한 냄새 한번 맡아보면 honesty, analysis, consistency네 어? 분석이냐 정직이냐, 협동이냐, 일관성이냐, 격려냐, 네, consistency네. 틀렸냐? 틀렸냐, 바보. 그러니까 이거 통해서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드릴 몰라 드릴 드르르 가는 거. 수당 방법. Drills would start and end like clockwork. The same drills performed before the national championship as at the beginning of the season, so that in the words of star player, by the time the games came along, they just became memorized exhibitions of brilliance. Okay, 그래서 얘는 왜 꼬라지야? 이제 뭐 모르다. 그러면 same drills가 performed 했다. 아 시계치 아니야. 뭔데? 그치. 시계 관계 위치야. 위치 뭐가 생겼어요? 위치 뭐가 생겼어요? 시작했다. 소넷에 대한 얘기는? 도망이 위한 아닌데 By the time the games came along, they just became memorized. 그럼 이 선수가 뭐 한마디 한 거 같은데 뭔 소리 한 거야? 게임이 시작할 시간 네, 시작했겠지. 그들을, 그래서, 기억해낸다. 브릴리언스 익스피션. 100명이 좋지. 데이에 대한 얘기. 그러면 드리어스부터 이제 해도 되죠? 그 훈련 방법을 마치 시계처럼 시작하고 끝낸다. 그게 뭔 소리인데? 그러니까 시작하고 끝이 시계처럼 딱 정해져 있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칼같이 시작하고 칼같이 끝냈다. 마치 기계처럼 작동했다. 엄격한 규율이 있었고, 뭔가 규칙이 잘 딱딱딱딱 맞아들어 지켜졌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뒷부분. 전국 면역 전에 실행되었는지 시즌의 시작에서 자, 여기 퍼폼은 시작하고 끝난 게 아니고요. 동사죠. 예. 그래서 이 뭐야 훈련 방법 훈련이 Drills가 would start and end like clockwise. Would는 과거에 했었는데 뭐 하곤 했었다. 그래서 마치 clockwork처럼 시계처럼 정확하게 시작하고 끝나고 했었다. 또 같은 훈련 방법이 못했다. 수행됐다. 언제? 국가 챔피언전, 그러니까 전국 챔피언십 전에 뭔가 그뭐 시작하기 전에 수행됐고, as at the beginning of the 수행됐는데 뭐처럼 시작과 똑같이 모의 시작대와 똑같이 시즌의 시작 때 그랬던 것처럼. 이 소댓은 그랬었던 것처럼 이런 건데 마찬가지였었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답지. 오케이. 그다음에 In the words of a player, 뭔 소리야 그러면? 잠깐만, 몇 번이야? 200번? 200번? By the time the games came along, 뭔 소리야? 뭔 소리야? 그 게임들이 시작할 때쯤 이렇게 되는. 그래서 우드니 여기서부터 한번 드리스 우드 스타트 여기 훈련 시계처럼 시작하고 끝나고 했다. 그 다음에 더 세임 드리스 퍼폼드 같은 훈련 방법이 수행 행해졌다. 피포 더 내셔널 챔피언십 전국 선수권 대회 전에도 그다음에 전에도 그러니까 여기 똑같이 at the beginning of season의 시작에도 시즌 시작할 때도 똑같은 방법이 수행됐고 그다음에 내셔널 챔피언십 전에도 그러니까 이때나 똑같이 했다. 그래서 이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맞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that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어요. 누구 말처럼을 끼워 넣은 거고. 그래서 누구 말처럼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선수의 말처럼. 그래서 뭐할 때? 경기가 시작될 때쯤에 by the time games came along.
그러니까 돼지는 당연히 뭐가 있어? 드릴스지, 드릴스. 그러니까 그 훈련법들이 뭐 했다? 기억났다. 뭐의 뭐로써? 브릴리언스의 익시비션. 익시비션스 여기 뜻이 전시. 그러니까 암기된 탁월함이 기억났다. 암기된 탁월함이 이거 반복 훈련을 통해서 쌓은 결과가 드러나게 돼, 기억나게 되었다. 응? 반복 훈련한 결과. 브릴리언스는 원래 탁월함이고 익시비션스는 시범인데. 전시, 시범, 보여주는 거. 탁월한 외 암기. 암기의 탁월함. 그래서 memorized, 이게 became, 요게 명사야. memorized exhibitions of brilliance. 그냥 많이 쓰이는 표현이래요. 그래서 뭐 반복 훈련을 통해 드러나는 훌륭함, 뛰어남을 memorized exhibitions of brilliance라고 합니다. 근육에 기억된 어떤 뛰어난 어떤 동작을 memorized exhibitions of brilliance라고 합니다. 반복 훈련을 통해서 얻게 된 어떤 기술. 그래서 어쨌든 일관성이지. 변화, 변치 않고 하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게 중요한 거야. 여기 이걸 통해서 유추. 여기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 여기에 이때 사람들 서로 다른 시대 때 데리고 올수 있고, 그 다음에 걔들을 put them on the same team as when they would have been able to play with each other inside. 즉시 바로 뛸 수가 있다. 그럼 도대체 왜 다른 시기의 사람들이 바로 뛸수 있는 걸까? 그럼 생각해 보는 거죠. instant, 즉시 뛸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drill이라는 단어를 몰랐다 했지만 이제 알아야 되겠죠. his drill을 운영했다. with rare modi, with little modification, with, with few modifications. 거의 변함없이. 30년. 그 다음에 우리가 힘들어 would start and for the same drills performed. 그래서 똑같은 훈련법이 수행되어졌었다. before는 그러니까 이때나 before the national championship 전이나 at the beginning of season일 때나. 그러니까 뭐 똑같이 이런 뜻의 예제야. So that 그래서 시작이 게임이 시작될 때쯤이면 그 기술들이 드릴셋이 왖고 되어 있는 기술들이 기억된 동작에 아주 뛰어난 기억에 동 기억된 그러니까 뛰어난 훌륭한 플레이 브릴리언스의 훌륭한 플레이에 기억된 동작들로서 제공했었다고 하고 동작을 그대로 하면 됐다. 기억, 그러니까 몸에 밴, memorized가 뜻이 몸에 밴, 이런 뜻이 있어요, memorized. 알아도 이게 답지를 좀 갖고 수업하는 게좀 낫겠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몇 가지 보자. power of consistency. power. 이것은 fascinating. 그 다음에 회상하다 recall 즉시 훈련을 진행하다 land alone run drills 드문 clear rare 변경 modification modification 30년 three details 수행하다 perform perform 그 다음에, 무엇이 시작되다. 무엇이 시작되다. came along. come along. 뛰어남. brilliance. yes.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17.
그런데? 오래 하자. 그렇죠. What distinguishes recycling is not its importance, but rather the ease with which individuals can participate and the visibility of actions taken to promote the common good. 오케이, 그래서 distinguish what 인문사 맛이다. 관계사 와시죠. 더띵 대시죠. 더띵 that distinguishes recycling. 그 다음에 not A but B죠. 그 다음에 the ease with which individuals can participate. 여기. 개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유용성. 유용성? 더 쉽게 참여할 수 용이성이지. 유용성은 쓸모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용이성. 그 다음에 얘는 왜 꼬라지? 시작됐고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visibility of actions. 그 행동의 그 다음에 common good. 공공재, 공익, 공공의 이익.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인지 가볼까요? 제한을 구별하는 것은 그것의 중요성에 반영된다. 그것이 중요한다. 오히려 개개인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그리고 공익을 촉진시킬 수 있는 행동들의 가시성이다. 오케이. 그렇죠. 뭔 소린데, 결국. 여기 distinguish는 물론 구별하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characterizes의 뜻으로 쓰였어요. 오케이. 특징 짓다. 그래서, recycling을 distinguish 하는 것은, recycling의 importance가 아니고, 중요성이 아니고, 중요성이라기보다는 뭐, 개인들이 뭐할수 있음, 참여할 수 있음의 용이성. 얼마나 쉽게 재활용에 참여할 수 있는가. 와, 그리고 뭐, 행동의 가시성. 행동의 가시성이 뭐야? 어떤 행동을 봤을 때 생색이 나는가, 안 나는가. 못해어지는 행동, 취해지는 행동, 뭐 하기 위해? 공익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취해지는 행동에 가시성이 리사이클링을 특징 짓는 요소다. 특징 짓는다는 얘기는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다. 그러니까 지금 첫 문장에서 뭔 얘기했냐면, 재활용이 꼭 중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재활용은 누구나 하기 쉽다. 그리고 또 재활용은 뭐다? 생색내기 좋은 행동이다. 나도 뭐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있어. 착한 일을 하고 있어라고. Visibility of actions taken to promote common good. 아, 너도 사회의 선을 위해서, common good을 위해서 뭔가 하는구나 라고 생색낼 수 있다. 나도 재활용하는 사람이야. 나도 환경을 아낀 사람이야. 됐습니까?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꼭 나쁘다기보다는 뭐 아, 재활용 별로 그렇게 뭐 중요한 것도 아니네. 그냥 생색내기 위한 거고 사람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기 위해 하는 거래. 이렇게 생각하면 물론 또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첫 문장은 그런 겁니다. 재활용이 꼭 재활용 자체가 중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재활용 통해서 막 지구를 구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쉽게 참여의 용이성이 중요한 거고 characterizes distinguishes 되는 거고 그다음 feasibility of actions 아, 생색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you may care passionately about the threat of global warming or the destruction of the rainforest, but you can't have an immediate effect on these problems that is perceptible to yourself or others. 오케이, 그래서 passionately 열정적으로 다음에 You can't have an immediate effect on 즉각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을 영향을 줄 수는 없다. These problems Destruction of the rainforest that 그러면 선행선은 좀왜 이지야? 선행사가 이펙트기 때문이지. 그래서 안 Have an immediate effect인데요. Effect로 보이냐? 그 다음에 perceptible. 그러면 immediate effect that is perceptible to yourself others. 이렇게 해석해야지. 그렇게 해석하면 뭔 뜻이야? 선행사가 effect니까.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들을 감지할 수 있는 뭐죠? 효과. 효과. 노력이 아니고. 그러니까 네가 귀찮으니까 빼고 네가 감지할 수 있는 문제야. 네가 감지할 수 있는 효과야. 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요거 R 해놓으면 맞냐 틀렸냐 해놓으면 시험 내기 딱 좋단 말이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you may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뭔 뜻? 너는 아마 신경 쓸 것이다. 정적으로 지구온난화 위협 또는 열대우림 파괴. 하지만 너는 그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공부들. 너 또는 다른 너는 사람들이 상대를 인지할 상대하지 수 있는 즉각적인 효과를 낼수 없다. 이런 문제에게. 자, 이걸 통해서 선행사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The rainforest salvation truck doesn't make weekly pickups, let alone the clean air truck. 오케이, 그래서 let alone. 레벨 홍로 레벨 뭐는 말할 것도 없고. 너무는 고사하고 했었죠? 했었는데도 이렇게 해서 버벅거리네요. 오케이, salvation 구호 뭐 하여튼 saving 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 열대우림 구호 트럭은 매주 그거 쓰레기들을 픽업하지 않는다. 수거를 하지 수거는 않는다. 공기청정, 공기를 깨끗하게 만드는 적은 나라 곳도 없이. 그러니까 When a public opinion poll in the 1990s asked people what they had done in connection with environmental problems, 80 to 85% answered that they are there as well had participated in various aspects of recycling. 오케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 연대는 아니고요, 90년대. 공공 설문조사 기관이 뭐 요청했다, 사람들에게. 물었을 물었을 때, 때, 뭘 물었을 때, 물어봤을 때? 환경적인 문제에 영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무엇을 그들이 그거는 했는지, in connection with environment problems. 환경 문제와 관련돼서 그들이 무엇을 했었는지 물었을 때, 80에서 85%는 대답했다. 넷이라는 것을. 그들 또는 그들의 가정들을 그 다양한 재활용의 다양한 측면에서 참여해 왔다라고 aspect 대답했다. that 측면. in connection with 뭐뭐와 관련하여 그러니까 이 문장의 뜻을 그렇죠 그때 할 때도 그랬는데 이 부분 있죠 The rainforest salvation truck doesn't make weekly pickups let alone clean air truck 이 문장 왜 넣었냐면 일상생활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트럭은 매주 다니지만 열대우림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쓰레기 수거차가 맨날 돌아다니잖아. 열대 우림에 이런 게 돌아다닐 리가 없잖아. 그래서 노는 문제예요. 이거. 다음 문장. No other significant steps had been taken by a majority of the respondents. 그래서 뭐? 다른 법과적인 방법이 없었다. 효과적인이 어딘데? 상당히 다른 중요한 중요한 관계를 조치 지 스텝스는 지지 취해지지 않았다. 않았다. By a majority of respondents. 응답자들의 대다수. 그러니까 이게 너 뭐를 너 다른 중요한 조치라 했는데 뭘 빼고 다른 중요한 조치를 얘기하는 거야? 재활용을 빼고. 재활용 빼고 그렇습니까? 재활용 빼고는 환경과 관련돼서 뭘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80에서 85%가 various aspect of had participated in various aspect of research 저는 저 재활용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환경을 위해서 이 얘기했고 그거 말고 딴 얘기하는 놈은 없더라 respondent 오케이 okay, like the drunk looking for his wallet under the lamppost we may focus on recycling because it blank 그럼 지금에서 계속해서 뭐야 이 말이 중요한 거지, 이 말. 그러니까 참여의 용이성. 그 다음에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생색낼 수 있음. 때문에 너도 나도 뭐 한다? 이에 대한 얘기. 그쵸, 리사이클링 대신 온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왜 이꼬라지? 꾸미는 것이다. 더 드렁크에 대한 얘기. 더 플러스 해놔서 불치한 사람. 불치한 사람들이지, 드렁크 피플이죠. 그러면 빅뭐 we focus on recycling까지 뜻은 뭔 소리야? like부터 recycling까지 술취한 사람들은 저하고 아들 가로등 기둥 아래에서 그의 지갑을 찾고 있는 술취한 사람들 결국 든 바로 가까운 곳에 답이 있는데 못 찾는 사람들처럼 일어나와 재활용에 집중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장 눈에 잘 띄는 즉각적인 업무이기 때문이다. Okay, 그래서 답은? Okay, 그러면 because it reveals consider profitable resource season. 숨겨진 이득이 되는 자원들을 드러낸다. Here을 통해서 아주 숨겨져 있었던 자원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is a last resort for garbage disposal. Resort 휴양시 여기에서는 휴양시가 아니겠죠? 보루, 최후의 보루, 최후의 수단, 최후의 안식처. 이건 뭔 소리? 쓰레기 갈비질 디스포서 쓰레기 그 폐기 쓰레기 폐기를 다 채우게 해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갈비지 디스포설의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shed light on the dark side of the energy industry. 리사이클링이 뭐하기 때문에 가네 그러면 shed light because it because recycling shed light. 그 어둠 속에서 빛나는 밝혀지는. shed light on 뭐뭐를 비추자 빛을 뿌리다. shed light on 어둠을 비춰주기 그러니까 감춰져 있던 걸 드러내기 때문에 리빌의 뜻이죠 여기에 리빌도 리빌 리빌도 다크 사이드 뜻이죠 드러내기 때문에 모의 에너지 산업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기 때문에 shed light on the dark side of the brings practical economic benefits to people in need 실용적인 경제적 이득을 들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 아니야. 걔한테 뺏어오는 거야? 얘를 B에게 갖다 주기 때문에 practical economic benefits를 profits를 to people in need 하기 때문에 practical 실용적 그래서 뭐뭐와 관련하여 인커넥션 커넥션 해. 그 다음에 한 집에 사는 사람 household. 그 다음에 다수의 majority. majority of. 그 다음에 파괴 그 disruption. 그 다음에 참여하다 참여하다 participate. 특징 짓다 구별하다 distinguish. 그 다음에 뭐뭐를 빛을 비추다 shade light on shade가 아니고 드러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수단 last resort 그 다음에 매주 수고하다 make weekly pick up 열정적으로 촉진시키다 증진시키다 즉각적인 작업 당면한 작업 술 취한 사람들 숨겨진 어두운 측면 중대한 조치 행동의 가시성, 눈에 띔, 비저럴리티 오브 액션, 다양한 측면, 베리어스 에스펙츠 뭐뭐에 영향을 끼치다
해머니 패턴 있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Okay, today it often seems we remember very little. Okay,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 진전 어딨어? That we remember very little. 그럼 뭔 소리? 오늘날 우리는 거의 기억하지 않는 듯이 정서적인 네. 오늘날 우리는 거의 기억하는 것이 없는 듯 보입니다. 자주. 그러니까 그러면 뭐 이거 그 스마트폰 같은 것에 대한 얘기 하겠지? 있습니까? 예, 왜 기억하는 게 없을까? 기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꾸 알람이 뜨죠. When I wake up, the first thing I do is check my day planner, which remembers my schedule so that I don't have to. 예, 그래서 뭔 소리? 내가 일어났을 때 내가 먼저 하는 것은 나의 하루 일과를 체크하는 것이다. 미치. 데이 플래너는 기억하게 해준다. 나의 스케줄을. 내가 기억할 필요가 없도록 하게 기억하게 시켜준다. 오케이. 그래서 위치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계속 좀 더 위치 아닌가? 바꿔 쓸수 있는 것도 얘기해야죠. 그게 이것은 뭐 대신? 데이 플래너. And the day planner remembers my schedule. 그 다음에 I don't have to 뒤에 I don't have to remember my schedule. 그래서 첫 문장에서는 Today it often seems we remember very little 해놓고 그 다음에 자신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When I wake up, the first thing that I do, 내가 하는 첫 번째 일은 check my day planner 하는 건데, my day planner remembers my schedule. 기억해줘. So that I don't have to remember my schedule. 내 스케줄 기억할 수 없게 하기, 기억할 필요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기억할 걸 누가 대신해준다? 데이 플래너가 대신해준다. When I climb into my car, I enter my destination into the GPS, whose spatial memory supplant to my own.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 스플랜츠 밀어내봐. 아니, 전체적으로 뭔 소리? 나의 차에 탔을 때 나는 나의 목적지를 GPS의 내비게이션에다가 공간의 기억 나의 내 머릿속에 있는 것 대신에 GPS에 있는 기억이 대신 막 그냥 GPS가 지금 대신 호수에 대한 이야기 호수는 설득 뭐가 있을 수 있는 거 and it's 위치는 어디서 왔어? GPS. GPS 그리고 GPS의 뭐가 스페이셜 메모리가 공간적 기억 능력이 and its spatial memory 그리고 이츠는 GPS 그리고 GPS의 공간적 기억력이 and its spatial memory가 그다음에 서플런트 차지한다 대신한다 my own 뒤에 My own memory. spatial Special. memory 내 자신의 공간 기억력을 대신한다
오케이. 그래서 내 스케줄은 데이 플래너가, 그 다음에 내가 가야 할 종소는 GPS가. 그래서 기억할 필요가 없어. When I sit down to work, I open up a notebook that holds the contents of my interviews. 그래서 내가 일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을 때면, When I sit down to work 하면, 그래서 뭔 소리? 내가 일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을 때 나는 노트북을 본다. 그 노트북은 나의 인터뷰 내용들이 들어있고 가지고 있는 대세에 대한 얘기. 네? 대세에 대한 얘기. 공개되는 것이 시작했고, 끝은 이렇게. 그럼 이제 내가 기억할 인터뷰 내용은 누가 공책이 대신해 주죠? 노트북 랩탑이라 그래야지. 그럼 now, thanks to the internet, I rarely have to remember anything more than the right set of such terms to access humankind's collective memory.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 이제 인터넷 덕분에 나는 거의 할 필요가 없다. 기억할 필요가 없다. 어느 곳이냐? 사람의 종류의 그 수집적인 기억들을 허용한 허용하는 게 어딨어, 도대체? 얼로우가 있나, 거기? 접근 접근 접근하는 유무들의 그럼 레알리에 대한 얘기. 거의 없는 내 안에. 낫다 그래서 I rarely have to remember. 나는 거의 기억할 필요 없다. I don't have to remember. Anything은, anything의 any는 정상적으로 쓰인 거야? 아니면 특이하게 쓰인 거야? 특이하게 쓸 거야 왜 특이하게 쓰였지? 어느 것이 그럼 왜 그렇게 됐죠? Not도 없고 묻지도 않기 때문이죠? Rarely에 not 있다며. 어떤 뭐뭐라도가 아니고 그냥 어떤 것이죠. 어떤 뭐뭐라도 거의 기억할 필요가 없답니까? 아니죠. 어떤 것을 기억할 필요가 없다. Do you have any water 할 때, Do you have any money 하처럼 정상적으로 쓰인 겁니다. I don't have any money. 돈 없어 할때 정상적으로 쓰인 any고요. 그다음에 the right set of such terms가 뭔데? 올바른 검색 용어들의 묶음. 올바른 검색 용어라 하면 되겠죠. 적합한 검색 용어들, right set of such terms. 적합한 검색어. 묶음. 그러니까 단어의 조합, 두 단어 이상 있는 세트겠지. 뭐 조국 사채 뭐 이런 거. 그렇습니까? To access는 뭐야? access 품사는 뭐고? 그럼 to 부정사고 무슨 정서 무슨 용법이야? 접근하기 위한 검색 용어의 묶음, the right set of. 그래서 앞에 있는 the right set of such terms를 꾸며주고 있고. 그러면 humankind의 collective memory의 뜻은 뭐고? 사람들 인류의 집합적 기억이지 뭐 humankind's collective memory 인류의 집합적 기억 그럼 그게 앞에 나온 뭐의 비유의적인 표현이야 humankind's collective memory 대신 뭘쓸수 있겠어
The 인터넷이죠. To access the internet, 인터넷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now thanks to 나 이제 인터넷 덕분에 나는 거의 어뭐 별로 기억할 필요도 없어. 거의 뭐 기억할 게 없어. 뭐뭐 뭐 이상의 거는 적절한 검색어 이상의 것은 필요가 없어. 뭐 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뭐 그렇게까지 어려웠냐? 이 문장 이 문장 여기서 술술 술이 대답해서 막해서 건너뛰었거든요. 술이 단어들은 다 어려운데 피노타인지 그렇게 메모리 인류의 집합적 기억이 인터넷이겠지. 헤이, 뭐지? 비유적인 표현을 눈치챌 줄 알아야지, 이 새끼야. 왜? Growing up. 헐, 영어에서 그게 필요하거든? Growing up. In the days when you still had to press seven buttons or turn a clunky rotary dial. To make a telephone call, I could record the numbers of all my close friends and family. Okay. 그래서 일단 뭔 소리 해석부터? 자랑하면서 요즘에 굉장히 빼곡히 버튼들을 누를 수 있다면 또는 펑키 로타리 바이어를 돌릴 수 있다면 그때 전화를 걸기 위하여 휴대폰 전화를 걸기 위하여 나는 그 모든 나의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의 분위기를 상기시킬 수 있다, 떠올릴 수 있다. 그러면 그로잉의 형태에 대한 얘기 뭐뭐 하면서고요. 그다음에 웬에 대한 얘기 그러면 하는 짓은 왜 그런데 해석은 왜? 접속사 멘트로 관계 부사지. 더 데이즈를 꾸며주고 있지. 그래서 뭔 소리입니까? Growing up, 성장하면서, 성장하면서 언제? In the days when you still had to press seven buttons or turn a clunky rope. 로타리 다이어 뭐 하기 위해 to make a telephone call 여기까지죠. 그래서 어디에 어떤 시절에 성장하면서 누가 뭐 해야만 했, 과거에 해야만 했었던 네가 여전히 저뭐 해야 눌러야만 했었던 시절에 뭐 일곱 개의 버튼을 뭐 하기 위해 어? 일곱 개의 버튼 1 2 3 4 5 6 7 8 9 일곱 개의 버튼 아빠 저 크런키 로탈 다이어를 이거 돌리는 전화기 받거든요. 근데 일곱 개 버튼 있는 거 있어요. 뭐 옛날 전화기 버튼 일곱 개였나 보지 뭐. 옛날 사람 있어요. 아니거든. 그 시대 사람 있어요. 난 크런키 로타리 다이얼 다음에 뭐래 버튼 12개 아니 뭐 12개가 아니고 몇 개야 그치 12개지 그래 12개 달린 거 봤거든 일곱 개 달린 거못 봤거든 뭐 있었겠지 뭐 전화를 하기 위해서 버튼 7개를 여전히 눌러야 하거나 또는 회전식 다이얼을 돌려야만 했었던 시절의 성장을 하면서 I could recall. 오케이. 나는 기억할 수 있었다. 뭐내 친한 친구들과 가족들의 전화번호 전 친구 전화번호 누구? 그러면 뭐뭐뭐몇 번에 몇 번?
기억했단 말이죠. 딱 하면 미쳤구나. 아니 걔는 하도 전화해서 어쩔 수 없이 전화번호 자꾸 떠? 네? 어, 사기를 못 하더라.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는 친구. 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억할 거리가 있었단 말이죠. 뭐 친구 누구 하면 같이 숫자가 기억났단 말이야. Today 비교합니다. 비교법 비교하는 방법으로. Today I'm not sure if I know more than four phone number by heart. 그래서 오늘 나는 if에 대한 뭐 일단 뭔 소리? 오늘날 나는 확신하진 않는다. 만약 내가 진심으로 4개 이상의 전화번호를 알 것이다. 그것을 확신하지 않아. 오케이, 그래서 if에 대한 얘기. 같은 소리 하고 있니? 인지 아닌지잖아 또. 나는 확실히 모르겠다. if인지 아닌지. whether. 맨날 if 만약이래.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내가 4개 이상의 폰넘버를 진심으로, 그러니까 뭐 항상 뭐 이런 뜻입니다. Okay. 암기해서 이런 뜻입니다. 암기해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암기해서. 네. 바이러스에서 진심으로. 암기해서. Okay, and that's probably more than most people do. Okay, 그래서 뭐? 그리고 그런 것들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럴 것이다. 테스트에 대한 얘기? 황장점지. 두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암기하고 있는 전화, 사람들이 있죠. 어떤 개수의 숫자. 자, 그래서 that은 여기에 4번 넘버를 대신 온 거야. 네 개를 remembering, 정확하게는 remembering for phone numbers by heart 대신 온 거예요. 그래서 네 개의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는 것은 아마도 더 많을 거야. 뭐보다 많을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기하고 있는 전화번호의 개수보다 네 개 정도면 아마도 더 많은 개수일 거야. 내가 외우고 있는 뭐 있는 거? 하나밖에 없네. 하나밖에 없네. 와이프. 맞습니까? 오케이. 엄마. 우와. 우와, 대단한데. 습점 못하네. Our gadget. 여기 가젯으로 등장했던 거 뭐가 있었어? 플래너, 데이 플래너, GPS, 노트북, 인터넷. 됐습니까? 그러면 스마트폰이겠죠, 마지막 지금. 저 스마트폰 직접적인 언급을 안 했지만. 됐습니까? 그러니까 세븐 버튼이나 크런키, 철컥거리는 또 로타의 다이얼 없는 거니까 폰이겠죠. 저장해놓으면 되는 거죠. 단축번호. 옛날엔 그래도 단축번호 나도 외웠지. 단축번호 1번 누구, 2번 누구인데 이제 단축번호도 몰라 그냥. 그냥 사람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는데. 사람 이름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our gadget가 이러한 편의성 있는 도구들이, 편리를 주기 위한 도구들이 eliminate the need to remember such things. Such things에 대한 얘기는 뭐 기억해야 될 거,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뭐 여기에 these things에는 처음 시작한 건 뭐 my schedule, 그 다음엔 destination, 그 다음엔 그렇죠, content of my interview, 그 다음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엔 phone number 이런 것들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eliminate 뭐 했다? 제거했다? solidify 구체화하다, 단단하게 하다, 딱딱하게 하다, solid가 구체죠. overestimate 아대평가다, promote 오케이. 그래서 보겠습니다. 공간 기억 그 스페셜 메모. 오케이. 그 다음에 거의 할 필요가 없다. 레어리 그 다음에 장치 도구 가스트 맞아요. 네, 적절한 검색 용어 라이트 용어 텀 내용 컨텐 대체하다 대신하다 서플랜트 접근하다 어세스 Access. 기억하다. 알고. 왜? 알고. 이콘. 제거하다. Eliminate. 뭐 이상이 어떤 것? 그렇지. Anything is up. Anything more than that. 그 다음에 내가 처음으로 하는 일? 그 좀 덧바스팅 할 때 그 다음에 인류의 집합적 기억? Humankind's collective memory. 뭐의 비유? 인터넷 난 기억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If I know more than 4 I'm not sure if. I'm not sure if. 뭐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I'm not sure if.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 짚을 게 있나. 이거를? 네. 너 공부할 때 필요 없어? 복습할 땐 봐야지. 너 복습 안 하는구나. 그렇구나. 내일 모레 뭐 있지? 아, 잘 돼가죠? 모른다. 와. 왜 well, children are very young. You first say no to protect them from danger. 그래서 뭐? 아이들이 매우 어릴 때 너는 먼저 말한다. 그들을 위험부터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무슨 소리야? 몰라. 아이, 아이 너가 왜 그런지 You first say no. 너는 먼저 안 된다고부터 말한다. 안 돼. 라고 일단 얘기한다. You first say no. 그냥 보통 다운표 하잖아요. 거절부터 한다. You first say no. 거절. 안 된다는 말부터 한다. 아니, 그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안 된다는 말부터 한다. 이거, 엄마 이거 안 돼. 엄마 있잖아 안 돼. 엄마 그런데 안 돼. 맞습니까? You say no because you love your child and because you must teach him to protect himself. 그래서 뭐? 너는 무엇을 너가 안 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너는 너의 아이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는
그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하기 뭔 소리야? 여기 다시 해서 그거. 때문이다. 그래서 너는 가르쳐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에게. 그 스스로를 보호한 것을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그에게 가르쳐야만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 스스로 보호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you say no, you say it. Just as saying no is a tool to help ensure your child's physical safety, it also contributes to his emotional security. Okay, 그래서 뭔 소리? 단지 거절을 말하는 것은 도구이다. 도와줍니다. 너의 아이들의 육체적 안전을 보장하도록 도와주는 도구이다. 또한 그것은 또한 그의 감정적인 감정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감정적인 뭐에 뭐 한다고? 감정적인 안전에 뭔가 원인이 되다. 컨티뷰트 투가? 기여한다 아니야? 기여한다. 에즈에 대한 얘기. 뭐로써? 뭐뭐처럼. Just as saying no is a tool인 것처럼 to help에 대한 얘기. 형용사적이겠지. to를 구해주는 거야. 도와주기 위한 도구인 것처럼 뭐를 확실히 하는 것을 뭐를 확실히, 너의 아이의 육체적 안전을 확실하게 해주는 도구인 것처럼, 거절하는 것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이의 육체적 안정을 확실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인 것처럼, 이에 대한 얘기. Just the same. Saying no. Same. 거절하는 것은 또한, 그의 감정적 안정에도 기여한다. 지금 우리가 보통 거절하는 게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절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거죠. 신체적으로, 여기 보면, 피지컬의 반대말 보이죠? 뭐? 그 다음, 세이프티 비슷한 말 보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saying no 하는 게 피지컬 세이프티도 인슈어 해주고, 그 다음에 이모셔널 세큐리티도 헬프 해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뭐 벌써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거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기 와서 뒤집어질 수는 없겠지만, 뭐 근데 사이드 이펙트, 뭐 근데 뭐 거절하는 게 이러한 안 좋은 점은 있어라고 좀더 얘기하겠지. 여기서 아예 전체적으로 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When you set limits on your child's behavior, whether it's telling a 5-year-old he can't hit the baby or telling a teenager he can't stay out past midnight, you are letting him know that his actions don't happen in a vacuum.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 네가 너의 아이들의 행동에 제약을 걸어놓을 때, 그래서 원어린지 여기에 제약을, 여기에 리미트에 예를 들고 있는 거죠. 제약을 들어놓는 게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리미트에 예를 들고,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저런 것일 수도 있는 리미트를 걸어 놓을 때. 이에 대한 얘기. 세팅 리미트. Whether setting limits is telling a, 그러니까 뭐 제한을 걸어놓는 것이 뭐일 수도 있고, telling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 아, 자기 아이. 대생략 듣고 뭐라는 것, 그러면 아기를 때리면 안 되지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뭐일 수도 있고 10대에게 많은 것일 수도 있다. 뭐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가 12시가 넘어서 밖에 있으면 안 있지 된다는 것일 수도 않다. 있고, 하여튼 너한테 5살짜리한테 야, 애기 때리면 안 되지라고 세팅 리미트 하는 걸 수도 있고, 올 아니면 10대한테 야, 밤 12시 지나면 지 어디 기돌아다니고서 빨리빨리 집에 안 들어와 라고 세팅 리미트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네가 아이들의 비헤이브에 셋 리밋을 하게 됐을 때, 네가 이건 되고 이건 안 돼라고 말을 하게 될 때, 뭔 소리 하는 거야? 너는 그가 알게 하는 것이다. 알게 하는 알게 하는 거지, 것이다. 깨닫게 하는 거지. 뭘 깨닫게 하는 거래? 그의 행동들이 일반 단정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나가지 너는 알린다, 그에게, 뭐, 태세에 대한 얘기, 겁맞는 대시고, 그의 행동이, 어디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다? 진공 상태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진공 상태란 거는 단절된 상태니까, 뭐, 딴 것과 너의 행동이 어떤 다른 일에 영향을 끼친다, 끼치지 않는다? 끼친다는 사실을, 네 행동이 딴 일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려준단 말이야. 네가 이렇게 하면, 너의 네가 그것이 코즈가 돼서 이런 컨시퀀스가 발생하는 거야 라는 일을 알려주게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He is connected to someone you someone인데 관련해서 유인 거죠. He is connected to you인 거예요. He is connected to you who watches and cares what he does. 그래서 뭔 소리? 그는 너가 인간을 했다. 그녀는 보살 그 관찰하고 그리고 돌봐주는 그가 하는 것들을 관찰하고 돌봐주는 너와 그는 관련된다. 과석에 대한 얘기? 관계성 관계성화시다. 의문사죠. 그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지켜보고 신경 쓰는 어떤 사람, 다시 말해, 너와 연결돼 있다. 저 새끼 뭐 하지? 저 새끼 방에서 딸딸 치고 있는 거 아니야? 어? 이렇게, 뭐, watches and cares. 저 새끼 딸딸 너무 많이 치는 것 같은데. 라고 신경 써주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아니라 진공 상태에서 발생하지 않는 얘기는 다른 것과 연관없이 생기는 게 아니고 너의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가 뭐 한다? 신경 쓰고 있다, 걱정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All children need a safe space in which to grow and develop. 그래서 뭔 소리? 모든 아이들은 안전한 공간을 필요한다. 그들이 자라나고 발달할 수 있는 오케이, 그래서 인에 대한 얘기. 정치사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대수로 바꿔 쓸수 없게 되고, 왜 얘가 있어야 돼? 선행사가 뭐고? 그로우 어 세이프 스페이스야. 그로우 인어 세이프 플레이스야. 그래서 인이 꼭 있어야 되겠죠. 인 위치 줄여서 뭐? where 관계부서 외열을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While it's your child nature to test the limits of that space by climbing higher, venturing farther, or asking for more of what he wants, it's also comforting for him. 어쩌고저쩌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는 뭐 해주라? 할수 있는 제한을 걸어주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고? 반면에부터 얘기하면 어떡해? 물론 while이 반면이지만 해봐. 그러한 공간의 제약을 실현하는 것은
아이들의 분성이다. 분성인 본문에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멀리 다가가므로써 그러한 정보를 제약을 시험한다. 또는 그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요청합니다. 그것은 또한 그에게 편안한 것이다. 아, 임상적이구나. 그에게 있어서 블랭크한 것은 편하다. 2번이죠. 그래서 넣어서 해석해줘. 그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은 그에게 그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은 편안한 것이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가 어딨어? 사실 not out there only. He's not out there. 그는 거기 밖에 있는 게 아니다. 어떻게? 혼자. 혼자. 혼자 거기 있는 게 아니다. 지금 뭐 있어? 혼자 밖에 거기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도 편안하다. 편안한 것이다. 그래서 와인에 대한 얘기. 너만 또 하네. 뭐뭐하는 반면에 줘. 뭐뭐하는 반면에. 뭐뭐의 그래서 반면에. 뭐뭐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에 while의 뜻이 뭐뭐인 반면에니까 여기 답이 이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while it's Charles' nature to test the limits of that space by climbing high, venturing farther, or asking more of what he wants, 이긴 하지만 it's also comforting for him. while의 뜻이 그 뜻이 뭐뭐인 반면에 여기 뭐야 막. 어? 뭐, 어떤 거야? 막,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짓들이잖아. 뭔가, 도전적인 짓을 하는 거잖아. 여기까지. 여기, 원츠까지는. 응? 뭔가 더, 한계를 실험하는 얘기하는 거잖아. 한계, 테스트 리미츠의 예잖아, 이거. 근데 여기 반면이니까, 여긴 거꾸로 뭐예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요소가 뭔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In a vacuum이 아니라, don't happen in a vacuum. He is connected to someone who watches and cares what he does. 그러니까, 아, 그, 뭐야, watches and cares what he does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not out there alone 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에? 그러면, 이에 대한 얘기. 그럼 진주호는? 또 테스트 리미트 오브 데 스페이스고 데 스페이스는 스페이스는 in a safe space in in which which to to grow grow and and develop. 그렇죠. 이 지시사고요. 지시 형용사고요. 그다음에 와 와에 대한 얘기. What he wants에 와서 대한 얘기. 아, 그거 관계사 와. 관계사 와 그가 원하는 것. 그 다음 is에 대한 얘기. 가수의 진주. for him에 대한 얘기. 그거는 인상.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자, 그 공, of that space의 limit를 테스트하는 것이, 그 공간의 한계를 실험하는 것이 아이들의 본성이긴 하지만, 어떤 식, 그 다음에 테스트하는 방법, 뭐 함으로써니까 테스트하는 방법, 뭐, 더 높이 막 기어 올라가, 어? 그 다음 뭐 여기서 저까지 막 이렇게 중간에 뭐 떨어지면 위험한데 막 펄쩍펄쩍 떠, 뛰어. Venturing farther. 아, 저까지 뛸수 있을까? 해보자! 그러다가 막 중간에 떨어져가지고 막. 뭐 여기 뭐 촛대뼈 다 까져갖고 울고 자빠져 있고 그 다음에 그가 원하는 건 한번 좀더 달라 그래볼까? 좀더 달라 그래볼까? 응?
요구하면서 이렇게 엄마가 어디까지 내가 이거 해달라 그러면 화낼까? 실험하는 게 애들의 본성이긴 하지만 또한 그가 뭐 하는 거? 그가 혼자 거기에 혼자 있으면 뭐야? 이거 뭐 하라 하지 마라 하는 사람 있어 없어? 없죠. 지 맘대로 해도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편안해진다. 누가 뭐 하는 것이 그가 to know he's not out there alone. 여기에 대여는 뭐 대신 왔어? That's it. Yes.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safe는 빼고 그냥 place in which to grow and 그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장소에 혼자 있는 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되게 좋은데. 이걸 보면은 학부모들 중에 보면은 이렇게 뭐 아이고 우리 애의 의견을 존중해서 애가 하자는 대로 저는 합니다. 이렇게 하는 부모들한테 이거를 꼭 한번 해석해서 들려줘야 되겠다. 애들 지멋대로 하는 게 무슨 뭐 좋은 건지 알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딸들이 공부하기 싫다면 그래 알겠어. 어이구 너무, 참. 너무 많이 반응해 주시는 써놔야지. 9번 해석해서 써먹기. 그게 애들한테 뭐 좋은 건지 아십니까? 답답해 뒤지겠어요. 애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개코나, 씨. 걔들이 뭐 중학교 때뭔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 저도 당했습니다. To let its mind drift away. 네가 고른 답은 뭐 하는 게 또한 편안해진대? 그의 생각을 내버려 둡니다. 왜 마음이 둥실둥실 떠다니도록 내버려 두는 게 편하네. 지 마음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게 편하네. 마음 계속 가는 거, 내키는 대로 하는 게 편하네. 내가 들어가자. To realize his venture will succeed. 뭐를 깨닫는 게 편안해진대. 그의 모험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을 때가 됩니다. To stop thinking about responsibility. 책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책임에 대한 책임 따윈 잊어버려. 나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책임 따윈 없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책임질 필요 없다. 하고 싶은 대로. To think he would never be punished. 그는 절대 처벌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절대 벌안 받을 거야. 내가 뭔짓 해도 돼. 이거죠, 이거.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0번. 좀 시간이 애매하네. 그래서 뭐 그만하자고? 더 하죠. 제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Imagine tossing a coin over and over and let's say. 오케이. 몇개 했지, 우리?